한번 먹어야지. 저기 저 뭐지? 외식 갈 때 그때씩 따는 거 아니야? 빨리 따나? 더 빨리 따나? 여기로 올라가야지. 응. 저거? 아니, 이거 밭에다 심은 거 보니까 접붙이려고 심은 거 아니야? 여기는 저기, 저기 농사 중에 이거 뭐지? 무미자, 도라지. 아, 이거 진짜 여기 접붙이려고 심어놨나 봐. 근데 이거 무슨 사연 때문에 무릎을 이거 그냥 놔뒀나? 이거 틀라고 돌아가셨나? 이거 뭐야, 우리? 아니, 뭐지? 저거, 자두? 자두요? 매실. 아, 이게 매실이요? 예. 어? 자두 같은데? 매실 같기도 하고. 아니, 맨질맨질하잖아. 아니요. 잎, 잎이 매실 아니잖아, 이거? 매실이에요, 매실. 매실이요? 와, 좋구나. 이야. 이야, 무지개 열었네. 우와. 몇 병 담 먹었다. 풀까지 싹 깎았네, 여긴. 그러니까요. 삼도 있고. 응? 이야, 오구다. 왜 좋은 거 있습니까, 병따리? 이게 약이요. 어렸을 때 다 간식인데. 어, 여긴 비가 꽤 뿌렸나 봐. 아니요, 산에는. 응, 물이. 조금만 하면은, 이거 이래요. 물이. 꽤 오, 묻어있네. 풀이다. 야, 이거 뽕나무 상황 나왔다. 응? 응, 잘 봐봐. 없어요, 내가 100분이나 봐요. 찾아봐. 내가 딱 밀어. 아니, 나무가 꽤 큰데? 열지, 있어. 뽕송아이라니, 뽕나무, 강수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응. 이거 맞아야지. 높은 면도. 어, 어디가? 와, 다 익었다. 아, 이거는 땀. 네? 다 익었어. 달아. 어. 야, 무지 달아요. 아, 여기 달아? 네, 무지 달아. 별로야? 효소. 이게 6월달 땄어요, 6월달에. 6월달에? 네. 딸 때 됐네, 이제. 어떤 사람도 좋은 것도 따는데? 네, 오늘은 덕곡으로 왔습니다. 4년 전에 왔던 서반단 옆밭자리인데 아직 난초가 움직이질 않았네요. 아, 여기까지 오르는데 오늘 날씨가 시원한데도 땀이 엄청나네요. 벌써 다 뒤져가고 하나도 없습니다. 찾으면 촬영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밭자리는 엄청 넓으네. 빠지는 게 있을 텐데, 이렇게 넓으면. 해가고 아예 올라오질 않아서 한 척도 안 보이네요. 안 보입니다. 하나 주십시오. 아, 다 퇴근 자리네. 이게 뭐야? 송진인가? 와, 송진 같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와, 여기 봉삼밭을 만났습니다. 어이! 아따, 이쁘게 꽃을 피웠네요. 아, 꽃도 이렇게 이뻐. 이야, 봉삼입니다. 와, 이쁘다. 끝내주네. 와. 너무나 이쁘다. 와. 약초도 좋게 생겼네요. 아우, 여기가 완전 다 봉삼밭이네. 봉삼 말고 단엽서반 밭에 왔으니 단엽서반 한 쪽 주십시오. 거기서 이쪽으로 돌아오려면 한참 도네. 아, 1차 하산하고 옛날에 왔던 자리로 역산으로 옮겼습니다. 여기가 생강군이 엄청 많이 나왔던 자리인데 이게 난초가 안 보이네 아직은. 입변이 많이 나왔던 자리인데 이게 올라오다 이렇게 얼어 죽고. 어, 좋다. 이런 놈들이 쫙 깔렸었는데 대주만 있네. 와. 이쁜 같은데. 와, 맞다. 이쁜 좋네요. 호이. 뭐야? 이쁜이. 어우, 짱짱하네. 감사합니다. 봉룡인가?
이것도 입변성이 있네요. 이야, 입변 대박이다. 우와. 이야. 숨어있네, 숨어있어. 자, 생강이 우브룩 올랐네요. 숨었어요. 야. 이것도 무늬를 가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 망초. 맞아 이거. 응. 같은 건가 봐. 응? 네. 아, 입변수가 아니고 아, 입변이 몸에 입변 뿌려 버렸네. 어허. 천천히 잘 봐. 서둘러서 다 부러뜨리지 말고. 아이고, 완전 옴팡지게 접혔네. 오. 아, 비닐가 있었는데. 비닐가 있었는데. 아, 그냥 넣어. 그냥 차에다 놔. 그러면. 가서 꺼내면 되지, 자. 다 뒤집어내줘요. 아, 일단은.